봄 햇살이 비치는 날 여의도 공원을 찾았다. 공원 내 오솔길 따라 걷는 나에게 봄볕과 함께 온 진달래, 산수유, 흰 살구꽃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주니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. 공원에서 봄꽃을 즐기며 오가는 사람들에는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외국 여성도 여러 보여 한류 바람을 실감케 했다.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이들,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 등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과 어울리는 전경을 함께 보시죠. 이 작품은 여의도 공원 안에 푸른 문이라는 작품입니다. 푸른 문. 너와 함께, 함께 즐기는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개인의 피크닉, 인디비주얼 피크닉인데요. 이 작품은 개인을 배려하는 정원입니다. 모두보다는 식재를 주연으로 세우기보다 정원 내부의 사람들을 감싸는 정원이 되도록 사람들이 마주 앉게 하기보다 서로의 시선이 비켜가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각 공간이 개인의 삶의 리듬에 맞춰 나눠줄 수 있도록 설계해서 이제 제작했다고 합니다. 여의도 공원 안에 조성된 이 작품은 도원, Daydream in the Garden, 작가는 오현주입니다. 도원에서 이 작품에서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꽃과 나비가 있는 무릉도원으로 향하는 길에 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, 외부와 차단된 정원에서 사람들은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꾸몄습니다. 하얀 조각 위로 보이는 빨간 고층 빌딩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죠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.